안녕하세요. 메스웍스 코리아 김학범 프로입니다. 심벌링크 모델 및 코드 검증을 위한 CI/CD 적용 데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CI/CD 구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먼저 CI/CD 환경은 일관되고 반복 가능한 자동화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반복 가능한 자동화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협업하며 관리하기에도 용이하며 문서와 변경 사항을 추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디트 대응에도 유리합니다. 해당 CI/CD 데모에서는 개발자가 시뮬링크로 모델을 개발하면 이를 소스 컨트롤 리파지토리인 깃랩에 올리고 젠킨스의 CI 환경이 AWS 서버에서 동작하여 생성된 코드와 검증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흐름입니다. 본 데모에서는 개발자들에게 친숙한 Git, Jenkins, AWS 환경으로 NVIDIA의 CI/CD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CI/CD의 구체적인 워크플로우를 살펴보면 우선 개발 단계에서 시뮬링크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모델, 코드, 디자인 문서, 요구사항 등을 개발하고 관리합니다. 모델 개발 후 시뮬링크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설계한 모델이 의도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변경된 모델의 리뷰는 모델의 컴페어 기능을 사용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 사항이 반영된 설계도 검토를 합니다. 변경 사항을 모두 확인하면 모델 파일을 커밋하고 푸시하여 깃랩에 등록을 하고 깃랩에서 변경 사항을 확인하면 젠킨스의 CI/CD를 트리거하여 시작합니다. 젠킨스의 CI 환경에 구성이 된 파이프라인대로 검증, 빌드, 테스트, 패키지의 단계가 동작합니다. 여기에서는 모델의 중적 검증, 동적 검증을 진행한 후 코드를 생성하고 코드에 대한 중적 검증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레포트로 확인합니다. 생성된 레포트는 검증 결과를 리뷰하는 데 유용하고요. 테스트와 빌드 결과가 이상이 없는 경우 변경 사항을 최종 머지합니다. 그럼 모델 기반 설계를 통한 CI/CD 환경에 적용한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경 사항의 모델에 대해서 커밋을 하고요. 그리고 푸시를 하면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젠킨스 CI/CD 환경이 동작을 하고요. 먼저 모델에 대한 정적 검증과 그리고 모델에 대한 동적 검증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동적 검증 부분에서 페일이 났는데요. 페일이 난 부분을 봤더니 테스트 조건이 설계보다 더 타이트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에 대한 조건을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변경된 부분을 다시 한번 커밋 푸시를 하도록 할게요. 시뮬링크 프로젝트 내에서 변경 부분을 커밋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푸시를 통해서 깃랩에 등록을 하고 깃랩은 이제 젠킨스를 연동해서 CI/CD 환경이 동작하게 됩니다. 먼저 모델에 대한 정적 검증이 끝났는데요. 모델에 대한 정적 검증 레포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설계된 모델 정적 검증 룰을 모두 만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모델에 대한 동적 검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변경된 모델에 대해서만 동적 검증을 진행을 했고요. 변경된 부분에 대한 검증 결과를 봤더니 다섯 개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모두 패스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총 4개의 모델 파일을 코드 생성을 해서 생성된 코드에 대해서 코드 검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검증에는 폴리스페이스 툴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폴리스페이스는 폴리스페이스 SS로 가는 링크를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폴리스페이스에 대한 종적 검증 결과를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폴리스페이스 데스크탑 환경에서 그 결과를 열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그 결과를 봤더니 오렌지 부분으로 된 부분이 있죠. 검증에 이상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시뮬링크 모델로의 트레이스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느 시뮬링크 모델에서 정적 검증 위반이 되었는지, 여기에서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Saturation 블록을 통해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델링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 결과를 돌리고 그 결과를 폴리스페이스 프로그램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부분이 그린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에 대한 모든 결과를 맞췄으면은 이제는 해당 모델을 머지해서 최종 소스 컨트롤 레파지토리에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뮬링크 모델 및 코드 검증을 위한 CI/CD 적용 데모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